안녕하세요. 나나예술작업실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방역생활 하시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죠? 피폐해진 정서를 정화해 볼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랜선 문화생활을 함께할 오늘의 작가 안녕하세요. 김정선입니다. 오늘 저희가 해볼 작업은 나를 위한 글쓰기라는 주제로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편지가 한 통 왔어요.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나나예술작업실 담당자님. 저는 대전에 사는 앙순이라고 합니다. 글을 잘 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몰라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추신, 재미있는 책도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렇죠. 글을 잘 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항상 고민인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앙수님의 편지를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일기를 쓸지, 에세이를 쓸지, 소설을 쓸지 그것부터 이제 고민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와는 소설을 써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소설은 어떤 사람이 쓸까요? 이 질문을 저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김진영 선생님께서 소설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쓰는 걸까요? 소설은 원한이 있어야 쓴다고 해요. 미워 죽겠고 복수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정신이 폭발할 때 그럴 때 이제 소설이 써진다고 하는데요. 허구의 영역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짧은 소설을 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소설을 쓰려면 또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앙수님에게 먼저 자전적 소설을 써보자 라고 권유를 하고 싶어요. 일단 자전적 소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자전적 소설은 허구적 서사물, 그러니까 허구성을 지닌 이야기라는 점에서 전기나 자서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허구의 실제 성격은 작가 개인의 어떤 구체적인 경험,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겪었던 일하고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접근하기 쉽고 다가가기 쉽고 일상적인 그 부분들이 들어가기가 쉽죠. 그래서 작가는 작품의 예술적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생략하고 어떤 부분은 과장을 해서 이야기를 다듬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썼던 일기 형식을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한 인물의 생애를 다루는 형식을 취하는 그런 자전소설도 많지만 좀 더 느슨하고 어떤 개방적인 플롯으로 짧게 그런 이야기를 쓰는 자전적인 소설도 많이 있는데요. 내 이야기를 쓰는데 다른 이야기가 되면서 어떤 소설의 영역으로 건너오는 그러면서도 자전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떤 세련된 일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을 쓰면 좋겠죠. 그래서 먼저 제가 좀 그런 작품을 이미 쓴 그런 여성 작가 몇몇의 작품을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할 작가는요. 앨리스 멀로라는 작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앨리스 멀로의 단편집입니다. 201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좀 더 대중적으로 소개가 된 작가예요. 우리나라에는 좀 늦게 소개가 된 편이지만 이미 영미권에서는 많은 여성 작가들의 롤모델인 그런 작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앨리스 멀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1931년에 캐나다에서 출생을 했고요. 데뷔는 1968년에 했습니다.
이 작가의 특이하다고 할 만한 점은 여러 권의 책을 냈고 글을 정말 오랫동안 썼는데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글을 쓴 작가는 단편 소설과 장편 소설이 섞여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앨리스 머로 같은 경우는 오로지 단편을 다루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어떤 사람 한켠에서는 그 단편들이 모아져 있는 그 약간씩 이어지는 접점이 있는 그 단편들을 묶어서 이게 연작 소설이다, 이게 장편 소설이다라고 그 비평가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그게 장편으로 볼 수는 없고요. 단편을 끊임없이 썼고, 앨리스 멀로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은 단편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장 잘할수 있는 그런 영역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소개해드릴 소설은 앨리스 멀로가 자전적 소설이다라고 직접 이야기한 디어 라이프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감정적으로는 자전적이 돼 사실 여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기억의 편린들, 시간과 기억, 삶의 한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소개를 달기도 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럼 작품을 좀 살펴볼게요.